남자친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도 몰라서 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 어, 그래. 수다맨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구나. 수다맨! 도와줘라, 수다맨! 간첩 신고는 123, 화재 신고는 119, 뭐 들은 게 있으면 무조건 수다맨에게 신고해 주세요! 아니, 저기요. 남자친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하나도 몰라요. 축구에 대해서 알고 싶군요. 예예예. 예, 예. 축구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축구를 어느 나라가 얼마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오, 그렇다면 피파 랭킹을 한번 알아보지. 예, 예. 5월 16일자 피파 랭킹이에요. 아, 16일자. 예. 오늘은 실수 안 할 거예요. 1등이 프랑스, 2등 브라질, 3등 아르헨티나, 4등이 이탈리아고요. 5등이 포르투갈, 6등이 스페인, 7등이 체코, 8등이 네덜란드, 9등이 독일, 10등이 파라과이, 11등 유고, 12등 루마니아, 13등 멕시코, 14등 영국, 15등 미국. 16등부터 29등까지는 안개의 거통으로 건너뛰겠습니다. 30등이 벨기에, 31등 튀니지, 32등이 오스트리아, 아니다, 32등 칠레, 33등 우루과이, 34등이 오스트리아, 35등 이집트, 36등 트리니다도 토바고, 37등이 카메룬, 38등이 슬로베니아, 39등이 한국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언제 가요? 다음으로요. 네. 우선 또 축구 대회가 무슨 대회가 있는지를 쭉 알아봐야 오, 돼요. 네. 우선 이 규모가 큰 대회가 있는데요. 네. 규모가 큰 데는 제일 큰 게 월드컵이 있고요. 유로컵도 있고 아시안컵도 있고 오늘 끝났던 컨페더레이션스컵도 있어요. 근데 그 축구 대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컵이 무슨 컵인 줄 아나요? 글쎄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일 작은 컵은요? 예예. A컵이에요.